선언이도 돈 없을 때 힘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럼요. 살면서 돈이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별로 안 될 거예요, 사실. 네.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닌텐도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닌텐도? 제가 정말 닌텐도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 안 좋은 기억이 있냐면 우리 막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올해 20살이에요. 올해 20살. 그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01년생이거든요. 남동생이 아마 유치원생 때였던 것 같아요. 닌텐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내가 가격까지 기억해. 23만원이었는데 이 닌텐도가 그때 갑자기 유행을 확 하는 거야. 맞아. 뭐 포켓몬서부터 해가지고 뭐 처음에 나왔을 때니까 뭐 슈퍼마리오 막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런 거 막 이제 닌텐도 나왔을 때였는데 나는 몰랐어. 그게 유행인지. 왜냐면은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그때도 내 나이 때는 닌텐도가 그렇게 필요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집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남동생이 가방을 메고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한 6명 됐던 것 같아. 우리 막내는 기억을 못해 이 얘기를. 6명에서 뭔가를 막 하고 오는데 우리 남동생이 가방을 막 이만큼을 짊어지고 오는 거야. 저 멀리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머 저게 뭐야 이러고 봤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지네끼리 떠들고 오는데 내 남동생은 뭔가 막 손에 막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애가 막 쩔쩔매면서 걸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봤었더니 나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 닌텐도가 너무 이제 유행을 하니까 우리 집은 없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가방을 막 집에다 들어다 주고 막 10분씩 시켜주고 그랬나 봐. 어머 그거를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은 몰랐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애가 갖고 싶어요 말을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잖아. 그래봤자 이제 뭐 내 기억에 5살, 7살 사이인데 쟤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막내한테. 너 저게 뭐야? 이랬더니 뭐 닌텐도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이랬더니 막내 동생이 우리 그런 거 못 사잖아. 그런데 그런 걸 뭐하러 말을 해? 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우리 막내도 일찍 철이 들었거든. 너무 미안한 거야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얼마인지도 알아보니까 뭐 20 얼마니까 당연히 못 사주지.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TV에서는 닌텐도 광고가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거 볼 때마다 채널 돌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친척 모임이 있었었어. 제사 같은 거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행사가 있으니까 다 모였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척들 다 모이면 우리 막내 또래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 막내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색을 어떻게 해. 어차피 못 사주는데. 거실에서 밥을 먹고 이제 방에서 애기들끼리 놀고 있었거든. 그래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래서 슬쩍 봤더니 우리 막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록구꺼였던 것 같아. 그 록구꺼 있잖아. 그걸 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저 왜 저러지 그냥 너무 지 또래들 애들 만나서 신나서 그런 거 같더니 그 이제 춤을 추면은 그거를 한번 시켜주겠다고 했나봐.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서 내복바람으로 록구꺼를 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내가 그냥 진짜로 없으니까 진짜 별 서름을 다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해. 아빠는 왜 능력이 이렇게 없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괴롭힐 거냐고. 내가 막 우리 아빠한테 그랬거든 그때 당시에. 나 갑자기 그때 생각나서 내가 그랬거든. 애 저거 하나 못 사줘가지고 저지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괴롭힐 거냐고. 막 그랬었거든 내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울더라거든 앞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난 집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내 옷을 입혀가지고 PC방을 내려갔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대꾸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카트라이더 네이버 게임 이런 거를 시켜줬단 말이야 PC방 가서. 그래서 내가 막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니한테 또 100개 사줄 테니까 지금은 게임하라고. 저거 하면은 머리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저거보다 컴퓨터가 더 비싸고 좋은 거야 막 이랬거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 때 애가 어린애 두 명이 나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돼. 이제 전화가 발발이 오고 난리가 났지 집구석이. 제사 앞두고 있는데 애들이 사라졌으니까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봐서 내가 지금 어디 PC방에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 집에 들어왔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넌 되게 이기적이라면서 나보고 여기 애들이 얼마나 많냐면서
어? 막내만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싶겠냐면서. 근데 왜 니는 니 동생이라고 쟤만 쏙 때려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시키면 애들이 쟤네들 안 하고 싶겠냐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열이 받아가지고 울면서 그랬어. 어? 아니 그럼 저기서 내 동생을 어? 무슨 진짜 광대마냥 저기서 노래시키고 춤추시키면서 10분 시킨다고 해놔가지고 10분 시켜주고 거기서 이랬니 저랬니 얘기 들어야 되냐면서 저거 못 사주니까 1,000원이라도 내면서 PC방 된 거라고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가지고 몇 년 뒤에 돈 벌어가지고 한 대 사줬었어. 그때 우리 막내 다 크고 나서 어렸을 때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잠깐 쓰더라고. 근데 유행지도 잘 안 쓰더라. 난 닌텐도가 정말 나한테는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 닌텐도 얘기만 하면 머리 아파. 그때 너무 많이 울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도 너무 마음 아프게 철이 일찍 들었어. 너무 마음 아프게 철이 일찍 들었어.